아니야. 꽃보다 더 이쁘다는 남자들만 다니는 신화고등학교의 신입생 유상무야. 빛나지? 주인공이한데 이 엑스트라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너 뭐야? 비큐, 내 앞을 가로막지 마. 아, 냄새.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더럽니? 넌 혓바닥 실수한 거다. 내 이름은 김준호. 넌 화산 무용부의 전설이다! 어? 아우, 발사! 그냥 불안이야. 발사대 안에 내리고 싶거든? 아이씨! 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진짜 힘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긴 사람이 이 시대 진정한 짱이다! 바로 무릎을 꿇기다! 이 사람은 바로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기다! 그래! 으야! 내가 이 시대의 영원한 짱이다! 아유, 부럽다고. 난 2인자다! 넌 뭐야? 난 싸우기 전에 습도를 보지. 이렇게 우중충한 나는 난 싸우지 않는다. 그럼 넌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래. 넌 이제 3인자다. 야! 아니, 이 녀석이 이렇게 속이지. 넌 그러니까 만년 2인자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1인자. 이 녀석 방심하지 말라니까. 좋다, 덤벼라. 나이씨. 꽉! 꽉! 내가 이곳의 1인자다. 너! 가! 여기 짱이 누구야? 나다. 네가 짱이야? 그렇다. 덤벼 그러면. 어? 어머, 오빠 왜 그러세요? 어디 갔지? 아니, 저기 아까 그 남자애 하나 있었는데 못 봤어? 여기 있잖아. 어이! 여기 있잖아. 어이! 어! 형이? 나는! 남녀공학의 유세윤이다! 남녀공학의 유세윤. 남녀공학의 유세윤을 물리치는 중. 그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공격을 해? 반죽! 습도. 아까 전보다 17% 더 흐려져. 밀가루 반죽 껴가지고. 무치기. 얼굴 탁 공격. 그렇지. 가위바위보! 보! 일로와. 가위바위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담스러운 감독님. 내가 찾아! 아니, 여자를 때리다니 나쁜 사람이다. 어. 지금. 아야! 어? 어? 누가 신성한 학교에서 이렇게 떠들어? 와, 진짜 뭔가 떠오르지. 난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 학교에서도 교수지. 여기에서도 교수질 하려고? 교수질. 레비 코프스!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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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목이 안 줄어들어. 어, 이상해! 어? 어? 안 돼! 불가! 부러져! 지금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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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을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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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다 풀어줘!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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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 코프치! 어? 어? 안 돼! 안 돼! 아, 또 안 돼!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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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생이지? 아니요. 너 뭐야? 아, 선생이야, 선생님. 야, 선생이야? 교장 있었어요. 그래? 맞아? 예, 예. 아니, 뿌라지 나해? 예, 예. 어?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면 보내주지. 레비 코프스! 어? 뿌라지! 뭐야? 너 꼴등이야. 학생이야, 너는. 너 선생님 아니었어. 학생. 난 5인자다! 내가 이겨서 지배장. 어? 어? 지배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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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어? 무서워!
대한 영웅회담의 짱! 통이다! 귀신 웃음 소리. 레드코프스! 무슨 주문이지? 홍! 넌 이제 웃길 수 없다. 원래 안 웃겼다! 원래 안 웃겼다! 이거 해도 잘 안 웃겨! 우리의 그럼 막내 대결을 해라. 가위바위보! 역시! 여기서 짱이 되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있지. 뭡니까? 너희들의 출연료를 내가 다 갖는다. 레드코프스! 이건 무슨 주문이지? 뭐지? 간단하게 오프닝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 간단했죠. 네. 한 주 동안 뭐 지내셨어요? 아유, 또 여러 가지 뜨거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 요즘 뭐 개식스 김학규 씨 인기가 뭐 하늘로 치솟던데? 홍인규 씨가 데뷔 이래 첫 단독 기사가 났어요. 야.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찍으셨어요. 야. 제가 결혼했을 때 간신히 찍었거든요. 네. 김학규 씨 덕분에 기사 훈훈한 기사로 이렇게 일을 해서 너무 제작진들에게 많은 분들의 울음을 자아냈던 제목이었죠. 나는 고아였다. 그래. 아, 제 애 목소리 나서 짜증나서 딴 데 보고 싶어. 귀여운 척하네. 막 이런 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처음으로 이렇게 훈훈한 글을. 아, 어찌됐건 인규가 엄마를 찾아서. 네. 그럼. 엄마를 찾아서 다행이죠. 맞아요. 그리고 김학균 해출의 어떤 그 파급력을 알 수 있었어. 잠깐 거기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잖아. 아,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김학균 해출을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홍인규 씨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우리 또 유상무 씨. 아, 아 유상무 씨.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야. 아, 연예인이 웬만해서는 폭행 사건 나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는 하거든요. 그럼 그냥 하루 종일 1위지. 어, 근데 1위를 못 하더라고 폭행 사건이었는데. 뱀을 해바라기보다 밑에 있는 거 보고 빵 터졌어요. 그게 5위인데 네가 6위더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그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말리기만 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찰드로님 CD 갖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뭐 CD 케이스 벗기기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팔드로님이라고 그분 가수분인 집이었는데 500장밖에 안 찍은 거였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제작진이 그걸 왜? 맞아. 정답은 맞는 거를 시경이의 담근 손은 저희들의 손으로 담궜지만 애초에 그걸 넘겨준 게 제작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제작진 중에 대표로 누구 한 분을 저희가 또 꾸락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밟아도 별탈 없을 만한 사람. 저기다. 김백은이지 뭐. 야, 어쩔 수 없다. 김백은이지 뭐 씨. 아, 이 양반 알아. 옛날에 같이 가서 묶은 양반 아니야. 어? 제작진을 대표해서 팔드로님께 그리고 그 외 팬분들께 네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아이템은 하지 않도록. 와, 작가님 언제 밟아보냐? 저희가 강한 뿌락지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가님 밟아보자! 뿌락지! 하지 마요. 전 이렇게 말리기만 했습니다. 우와, 먼지네! 우와, 빨리 다 버렸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알 거야. 저거 진짜 아픈데? 저거 진짜 아픈데? 에이? 어? 이태원 프리덤 CD입니다. 유세윤 씨 CD. 이게 홍보용으로 딱 한 300장 정도 찍은 거거든요. 마음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모닥불. 저 불편해.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 라이터 좀 주세요. 앉아서 인생은. 아니야! 이거 더 태워야 돼요. 아, 아니야! 오! 무너진다! 무너진다! 오, 가슴 아파. 예. 그래, 팔드로님들. 팔드로님 마음도 이랬단 말이야! 까지? 그럼. 이걸로 진짜 팔드로님들의 화가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네요. 예. 야. 네. 팔드로님 및 그 외 우리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팔드로 만세! 팔드로! 팔드로! 누구보다 빠르게
전력 저주 5m 달리기. 오빠 달려. 자신있습니까 여러분? 네.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여러분? 네. 치마가 불리해. 맞아, 난 여자라. 나도 치마야. 넌 그래도 다른 발이 빠르잖아. 왼쪽 발만 되게 빠르고 오른발 느리겠다. 자, 그럼 엔트리 소개 한번 합시다. 1번 레인 장동님, 2번 레인 김대희, 3번 레인 김준호. 나 화산고 무용반이야. 4번 레인 유세윤. 5번 레인 유상무. 6번 레인 홍인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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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몰랐지? 아, 말도 안 돼. 열반들. 이거는 정식 스포츠였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했잖아요. 왜 정정당당했는데?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벤준승이 100m 달리기 1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뭔지 알아?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오. 중독이라기보다 도핑 테스트. 오메다에 뭔 도핑 테스트야? 도핑 테스트. 자. 합격. 저는 사건 이후로 안 먹습니다. 어, 사건 이후로 안 먹어? 뭘 뭔가 수상해. 어쩐지 오늘 날뛰는 게 뭔가 이상해. 이게 탈락이야, 탈락.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물을 복용하긴 했습니다. 어? 정관 수술 이후에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아이고, 운수해. 아~ 그러면 안 돼. 내가 니들보다 몸이 좀 가볍긴 하다. 안 돼,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그러면 4위. 합격. 불합격. 4위 누굽니까, 4위. 4위 저죠. 유세윤. 유세윤이래, 유세윤. 그럼 내가. 자, 5번. 자, 열반으로 가. 쓰레기 반으로 가, 쓰레기 반으로. 됐어? 샌데이가 왔다. 샌데이가 왔다. 아. 샌데이? 좋아. 우리에게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또 만났네요. 네. 저희가 의상을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벌칙 받는 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정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공중파에서 하는 거지. 공중파야? 공중파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 야, 그건 더럽게 재미없는 공중파에서 하는 거고. 엎어라 뒤집어라. 야, 엎어라 뒤집어라는 완전 완전. 아, 욕하다. 야, 공중파 한다고 지금 아끼는 거 같은데? 뭐래?
너 하고 있다가 지금 공중파 욕하는데 막 좀. 아, 공중파. 아, 공중파 그거? 몸살이는 거 같은데 너? 뭐 하고 있는데 내가? 공중파. 세윤이 너 뭐 6개월 뒤에 하차 의사 밝혔다 그러던데. 어, 빠져야지. 이야. 지금 죽여 죽어. 오. 너 당장 빠져. 선생님 안 빼줘. 야, 너도 미국으로 떠나. 미국? 어, 귀국해버려. 미국 안 가도 돼. 어. 가평 갈 거야. 그래, 그러면 공중파에서 안 하는 걸로 하자. 베스킨 라빈 31? 에이, 그거 형! 야, 그거 술집에서 하는 거고! 그거 해운대에서 하는 거고! 아, 해운대에서 해운대 갔다 왔나? 아. 해운대 갔다 왔지? 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운대 만들 거라고 해운대 왔다! 베스킨 라빈 31! 귀엽고 깜찍해. 31! 3! 4, 5, 6! 7! 너 걸렸어, 너 걸렸어. 왜? 징그러웠어. 어, 안 걸렸어, 걸렸어. 징그러우면 걸리는 거야. 징그러운 걸리는 거야. 딴 버전으로, 딴 버전으로. 아이스기. 라비 31! 무섭게 하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바보 같고 멍청하게 31! 멋있어, 멋있어. 놀라고 있어. 멋있어, 잘생겼어. 놀라고 있어. 최고야, 최고. 멋있어. 슬프게, 한 맺히게, 31. 안 슬퍼, 안 슬퍼. 자, 유세윤.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야, 공중파 팬티 입어. 그런 말이 있어. 공중파 팬티 아니야. 공중파 팬티 아니야. 이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역시 케이블 쓰는 게임이 좋아. 게임. 옛날에 했던 게임 하자, 우리 시즌 그래, 우리가 했던 게 제일 재밌어. 뭐. 옛날에 이런 데서 옥상에서 풍선 던져가지고. 그래. 아, 이거 바구니로 만든 거. 바구니로 바꾸고 이런 거 재밌어. 지금 어떻게 해, 바보야. 지금 그게 재밌긴 한데. 너무 지금 뭐 소풍 같은 거.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해서 그건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뭐. 어. 그거 안 되죠? 풍선 같은 거 없냐? 닭상 같은 거 해야 되나? 그거 안 될 것 같아. 1년도 못 하는 거. 와, 이것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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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도 못 하는 거 봐야지. 우와! 끝까지 붙여져 있어. 우와! 좋아, 그럼 우와! 이걸로 하자. 좋아. 팀 게임이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나래 형, 이거 해야 돼. 이거 받아야 돼. 바구니를 밑으로 내려서 받으면 안 돼. 니근이 박살 내주지. 아우, 좋아! 이거 뭐 되게 힘들겠다. 아! 진우야! 왔다. 오! 야, 빨리! 아우! 진우야! 오, 이거다! 하나! 진우야! 진우야! 너 뭔가 봐. 어, 이거 좋아. 이거 안 돼. 와, 안 잡았다.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 머리로 받으면 안 돼. 와! 네. 와! 네. 와! 와! 이겼어. 예! 와. 에이, 진짜 좀 잘하지 좀. 뭐한 거야, 형? 늙고 병들었나 봐. 자, 다음. 그래, 잘해. 아, 무섭다. 씨. 바구니. 야, 네가 대형이랑 해야 돼. 오, 아, 지금 피해. 형, 받아. 그렇지, 아! 야, 유세윤 뭐해? 받는 다음에 위를 봐야 돼. 세윤아. 절대. 아! 받아. 아!
그렇지, 그렇지. 형! 바도, 바도! 바구니 바꿔, 바구니 바꿔. 대희 형, 바구니 바꿔. 대희 형, 바구니 바꿔. 세윤아, 저것만 봐도. 와!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 바도! 아우! 뒤에서 주워먹어, 주워먹어.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대희 형, 기울이지 마! 앞으로 기울이지 마! 아우 좋아 안 간다 빠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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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아우 저거 빠져 대박이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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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울여 앞으로! 바로! 찬스! 찬스! 그렇지! 세 번! 세 번! 저 타임! 타임! 이 사람들의 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게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고 네! 아직까지 위를 봐야 돼! 이렇게 주셔, 잘 주셔.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럼 받아 통! 통! 아! 하도! 아! 집어넣어! 아! 이게 신발 가죽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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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와! 아, 이겼다! 같이! 우리가 같이! 강해진다, 샌디! 죽었어. 자, 그럼 벌칙으로! 넘어간다! 같이! 따서 극적을 쏜다 네버엔딩 주사위 벌칙 서바이벌 1개 투표 나는 개그맨이다 게시스를 떠나야 할 기막힌 운명의 꼴찌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을 받아야죠 그렇죠 김학현 해출 리턴지에서 정말 떠오르는 벌칙이죠 주사위 던지기. 야! 난리야 난리야. 어? 어디 뭐 지금 대학교 MT 뭐 회사 단합 대회 심지어 유치원생들 소풍 가서까지도 없어서 못 산대. 네, 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그럼요, 그래서 학생들이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어. 넌 해도 돼, 넌 해도 돼. 자 그래서 지금 1, 2, 3, 4, 5, 6이 있는데 김학현 해출에서만 볼 수 있는 주사위 벌칙. 1번 벌칙, 상쾌함 100% 벌칙, 멀청 맞기 2번 벌칙, 한겨울 가상 체험 벌칙, 눈 스프레이 맞기 3번 벌칙, 순도 100% 치즈 피자 먹기 4번 벌칙, 치즈 피자를 먹고 올리브유 원샷 5번 벌칙, 옛 추억과 감성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할 얼굴에 낙서하기 6번은 없는데? 6번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서비스! 6번은 뭐죠? 통과! 통과! 6번 벌칙 등장해주세요. 어? 등장? 뭐야? 시간아!
벌칙이에요. 무슨 벌칙이에요? 이 정단에 맞춰서 징을 머리로 치시면 정단에 맞춰 자신의 머리로 직접 징을 쳐라. 죄송한데 조금만 다시 한번 들려주실래요? 이 장단에 맞춰서 자, 벌칙 받을 장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와, 다섯 번 맞았어. 다섯 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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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우리 꽁트에서는 그 징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징인데 이거. 저건 진짜 아픈 건데. 에이 뭐야. 계속 그 정도는 안 되지. 너 마음대로 안 해. 오. 진짜 아파. 형 어때? 어때? 1, 2든 3, 4든 5, 6번이든 정해야 돼요. 세 분이. 정하세요. 정하세요. 나는 솔직히 5, 6번이 제일 낫다. 그래도. 5, 6번이? 난 1, 2번이 낫다. 1번이? 1번이? 진이 너무 1번이 제일 낫다. 진이 너무 아프다. 어찌 됐건 3, 4번은 다 피한다는 얘기네요. 최악이지. 이거 먹고 이거 먹어봐. 자 던져 던져 이제 빨리 던져. 던져 던져. 높은 숫자 이기는 거요? 높은 숫자 이기는 거. 이기는 거? 6 나오면 돼. 6 나오면 이기는 거야. 반대로 해야 돼. 1 나오라고 했어. 이야 똑똑하다. 역시 갬블러. 그렇지. 1! 아 3, 3. 네네네네. 약간 뭐 그냥 뭐 그냥 3 정도면은 중간이야. 먼저 던져. 얍! 예! 나세윤 올리브유. 아 낮은 수가 높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야 너 유씨니까 올리브유 잘 어울린다. 나 한다. 자 상무 또 1 나오면 또 오케이. 8 6 어 좋아. 먼저 정해. 이상무 미치겠네. 뭐하지? 너 아까 5, 6번이 좋다 그랬잖아. 5, 6번이 좋은 거 같은데 징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가 낫다. 그래 3, 4번 해라. 그래. 올리브유가 웃겨. 웃기기에는 3, 4번이 좋아. 니가, 니가. 요새 니가 뜨고 있잖아. 나는 그래. 5, 6번. 5, 6번. 징? 오케이. 이게 나 차라리. 이건 최악이야. 이거 계속 걸려봐.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자, 그럼 세윤이를 위해서 1, 2번. 오케이. 그러면 이제 3, 4번. 4번. 세윤이가 웃겨. 그래, 그래. 온 국민이 사랑하는 주사위 벌칙. 야 신난다 다 싸주려. 야 신난다. 나 이게 제일 좋아. 자 1번부터 4번 정도 나오면 되나? 4번 정도. 아 4번? 아니지 4번 나오면 부담 없죠? 1번! 1번 고맙다. 고마워 1번 고맙다. 바쁜 왜 다 바쁘게 처음엔 부담 없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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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눈 벌려야지, 눈 벌려야지. 눈 벌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아, 형이 좋다. 형이 좋다. 벌써 이거. 와, 따가워. 자, 이번에 두 번째.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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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지석? 야, 1만 계속 나. 그래, 봐봐, 진행해야 돼, 이거. 빨리 안 끝내야 돼. 1라운드 웃기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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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 따갑다. 저쪽으로 가도 돼. 아, 너무 따갑다니까. 뒤에서 하라고. 자, 그 다음. 다시. 와, 3위 연속 1. 와. 이번에도 1라운드 대박이겠다. 3일절, 3일절. 3위 연속 1. 아, 2! 철이 끝나고 복선! 아 이제 겨울이 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어요. 와! 와! 고마워. 아빠처럼 만들어주세요. 4연속! 4연속 김준호! 한 번 더! 1! 1! 아유! 어우 야야 어우! 에 너무 약해. 아파. 아프라고 하는 건데. 아파. 그래? 너무 아프네. 6번 오늘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박자가 빨라. 이게 갔다 오니까 좀, 빨라. 우리 동생들 어? 천천히. 어, 천천히. 쿵쿵쿵쿵. 너. 아, 6번 나오면 재밌겠다.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유소연 잘 피해간다. 걸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올리브 유소연. 올리브 유소연. 다음에 해봐. 대박. 야.
조심해. 어 이거 불... 불다. 불러냈다. 불러냈다. 야, 4번 던져줘. 4번. 4번. 던져. 4번. 이렇게 4번. 연속.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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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돌리면 안 돼. 빨리 토하는 거 보여줘. 빨리. 빨리. 아까 점심 때 뭐 먹었는지 보여줘. 빨리. 아 빨리. 체육 보여줘. 체육 보여줘. 4번 요번까지만 여기 한 개일 것 같다. 그래.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나와 토 나와 나온다 나온다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토 왜 나와 토 나와 피자 만들어 피 하나 한 판 더 만들어 가자. 안 돼 안 돼 한 잔 더 마셔야 돼. 피자 셰프 벌칙 사랑 사장님.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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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뛰어봐봐 올리브유 한 잔 먹으면 지우지 올리브유 한 잔 마시면 줄게. 이만큼 줄게, 진짜. 생각해볼게. 먹어! 먹어! 조금만 힘내요. 어? 5번. 5번 나오면 돼. 어? 정신 차려. 5번! 4번! 올리브유! 그냥 먹고 먹지. 그래. 늦었어. 먹으면 줄 거지? 안 돼, 늦었어. 여기 올리브유 좀 더 줘요. 너 그러니까 그 10볼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여기서? 어? 어, 왜? 어? 진짜? 한번 먹어보게. 나 맛이 궁금해. 오. 어, 진짜? 뭐 한번 먹어보게. 왜 미친 짓을 해? 내가 형과 한번 해줄게. 그래. 오. 이거 건강에 한 잔 먹는 데잖아. 꿀딱 먹어야 돼요.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꿀딱 먹으면 돼. 한 잔까지. 꿀딱 먹어. 재밌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안 돼. 우리가 하니까 낙서 안 돼. 낙서를 남겨놨어. 아니. 자. 대충 굴려줘. 알았지? 대충 굴려줘. 오빠 몇 나오면 돼. 몇 나오면 돼. 그래. 몇 번 잠깐. 몇 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4번. 4번. 자, 4번을 잡아서. 자, 잘 굴려. 자, 5번을 다해서. 아! 대박이다. 유상무 앞으로 올리브유 젖다 놓고 앉아. 올리브유 치워. 같이 낙서해. 같이 낙서해. 앉아. 같이 낙서해. 오케이. 어, 얼굴에다가 만세. 만세. 아, 진짜로. 만세. 얼굴에다가 하지 마. 만세. 얼굴에다가만 하면 되잖아. 나 이렇게 하고 할까? 낙서라 그랬어. 낙서라 그랬어. 한 명씩 한 명씩.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전 스태프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매니저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리로 다 와. 줄을 서시오. 여러분,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야, 지금 너무 늦잖아, 이거. 저희 시간 얼마 없으니까 뒷부분 뒷사람들 그냥 돌아가세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습니다. 택도 많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허.
칠판이 왜 이래? 이 형이 저요. 자, 여러분들 진짜 저는 지켜주시고. 아, 뒤에 기다린 사람들 좀 생각해야지. 알겠어요. 아니,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진짜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합시다. 알았어요. 빨리 합시다, 정우기 씨. 고. 예, 정우기 씨. 나는 핑크. 아니,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핑크.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괜찮아. 괜찮아요?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자, 이제 유상무의 5번 벌칙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유상무 공개. 하나, 둘. 아, 썩은 킴리 같아. 저 인상쓰고 가서 놀라나? 야, 역시. 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의미가. I like sound. I like sound. 고시상무, 폭행범, 소병금지. 여기 뭐라고 쓰인 거야? 일심. 뭐야? 야, 이게 뭐냐, 너, 진짜. 야, 너 진짜 싸움 잘해 보여. 그래. 싸움 뭐야? 와, 진짜 부르고 보니까. 아무도 이제는 널 못 덤빌 거야, 너한테. 야, 너 아무도 너 가까이 못 갈 거 같아. 그치. 우와, 무섭다. 싸움 못 한다고. 와, 진짜. 피바다 같아. 말리기만 말린다고. 와, 장난 아니다. 야, 유상무 이거 다 했으니까 주사위 6가지 벌칙 다 성공했습니다. 유상처럼 네가 감독 멘트로 넘어간다. 저 진짜 이렇게 우리 기막힌의 줄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출연진들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처음 봤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줄 잘 쓰더라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상 씨 다음 코너로 넘어간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김학현 매출 리턴즈 개식스 인기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해요? 자꾸. 오늘 1, 2차 투표 합산을 통해서 최종 꼴등에게는 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순위 6위. 즉 꼴등을 하신 분께서는 김학현 매출 리턴즈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아이가 꺼내게 됩니다. 왜? 말도 안 돼.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도 안 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아마 불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차 투표 결과가 절전분들이 계셨죠. 오! 1위가 양동근 씨야. 제발 대형이었으면 좋겠다. 2차 대형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때리는데. 안 맞고 편안하게 방송했으면 좋겠다. 야, 그러다 진짜 대형이 못하려고. 초보적인 형 때 표차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하다 그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작진들끼리 따로 또 인기 투표를 실시를 했다고 해요. 저는 공동민 찍었어요. 네, 준호형은 그냥 좋아요. 유세현 씨요. 태희 오빠요. 저희 오빠니까요. 제작진 인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46명이 참여하셨고요. 아, 그렇게 많아? 46명이나 있어요? 1위를 하신 분이 43.4%를 득표하셨고요. 이야! 아니야. 와! 나한테! 한 표네, 한 표! 2점을 보내줘! 야, 진짜 나가라! 여기서 진짜 꼴등한 사람 나가자! 나 제작진! 어? 1위와 6위를 제외한 2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 2위, 오우. 2위 열차를 득표한 김전호. 어? 2위? 10표? 4분의 1. 2위가 10표면은 거의 연예인이야. 아, 감사합니다. 와. 10분만 감사합니다, 10분.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게 아니야. 그렇다. 6표를 투표한 3위 장동민. 야! 6명. 6명은 살아남을 치여다. 문과라 장고.
야, 우리 매니저도 나 안 썼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은 박학표를 대표 4위 유상무. 야! 잠깐만. 유상무 4위다! 아, 5명이다. 아, 와, 5명이라고 썼어. 어, 내가 이길 때 5명을 묻는다는 거야. 8.6% 네 표를 득표한 5위 유세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3위가 1위는 20표. 20표? 6위는 1표를 득표했어. 이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회식 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첨자에 드시고 싶은 만큼 다 드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안 산 것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얘기 있으니까 우리 어? 시청자 투표. 제발 나 시청자 투표 하지 않았으면. 이게 레알이죠 이게. 2차 투표는 총 65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차 투표의 1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만이죠. 2차 투표 1위는. 아, 떨린다. 아. 제발, 나 이거 꼴찌하면 안 돼. 전체 27%를 획득한 1위, 김준호. 오. 김준호. 오. 아버지 도박 사범을 1위로 뽑아! 아, 저춤 때문에 그래! 아, 방금 감사합니다. 저희 뽑아주신 여러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럽다. 네, 쓰여!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득표 21.4%. 총 100%를. 제발! 2위 장동민. 아~ 장동민. 아~ 장동민. 아~ 뭐 저기 2차 투표 때 뭐 2위를 했지만 지금 막 이게 막 부글부글하지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는 장동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3위 부럽다. 자, 3위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장난하게 떨린다. 3위는 전체 20.7%. 상당히 그래요? 잘한? 135. 오우. 너겠지, 너. 널 거야, 너. 유세윤. 야. 유세윤. 야. 유세윤. 야. 유세윤. 야. 유세윤. 야. 이거 방송 인기 있는 사람들만 인기 투표 올라가고. 적절해. 적절해. 써. 맨날 우리 만족합니다. 셋이 박빙이야. 만족합니다. 셋이 박빙이야 박빙. 계속해서 4위. 아 이제부터 진검승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여기 4위가 1등이다. 아유 땀이 난다 땀이 나. 진검승부. 17.5%. 아. 제발 하느님 아버지. 득표수 75표. 오. 4위. 공인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부르고 더 정말 미친이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위. 어, 대출 안 된다. 어. 아니. 와. 네? 아, 이거. 아, 1차 5, 6위가 지금 2차도 지금 5, 6위로 지금 남은 거네. 와. 와. 여기서 말해. 자, 여기 대형이 5위 하잖아? 그러면 정말 박빙이야. 자, 5위. 아. 자, 5위. 좋아. 유상무. 야! 와! 야! 5위! 고맙습니다! 야! 시즌6에서 봅시다, 여러분! 혼자 청바지 입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저거 왠지 복장도 집에 갈 복장이야. 형 혼자 집에 갈 복장. 아니 뭐 몰라요 형님. 아니 전체 뭘 몰라. 1차 6위하고 2차 6위인데. 어? 둘 6위? 6위 김대. 아! 안녕 귀여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진짜라서 완전 진짜다. 너무 진짜라 뭐라 못한다. 진짜 진짜다. 형님, 형님, 야, 형님. 잘 써야죠. 아니, 이거는 저 빠지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매니저도. 너 일단 먼저 나가 있어. 매니저. 일단 이거 뭐 제가 주제 남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 도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개그하는데 뭐 우리가 솔직히 순위 나누는 것도 되게 우스운데. 아니야 재도전 기회 주면 피디님 바뀌어. 아 도전 한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재도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쉬고. 아, 정말 저는 코미디를 사랑하고 코미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만 시간을 주시죠. 그래 될 거야. 아 잘 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 제 만약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면 뭘 하라고? 근데 이게 웃기라 그러나? 아니 제작진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제도전의 기회는 없는 걸로.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면서 말씀하셔? 더 기분 나쁘게 사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형 나가면 그 다음 꼴찌는 저고 그럼 또 나 나가고 이거 저는 김대희 야 김대희 없으면 나도 안 해. 어? 나 못 해 안 해. 야 정민아. 형 있어. 야 정민아. 형.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서? 어? 아니야 내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아니야 어떻게. 김학기 애틀 살려줘. 형. 이거 가면 어떡해. 형. 대희 형. 형 가면 우리도 안 해. 형. 대희 형. 형. 대희 형. 야 대희 형이 뭐였냐? 개일이요. 내가 개일 해야겠네. 이제. 네. 아, 개일. 야, 하나씩 하나씩 달려봐봐. 순서대로 서봐. 개이가 되는 거야? 응. 와. 뭐 난 개사야? 난 개빨고. 그래. 그래. 야, 네 밑에 뭐 동생 누가 하나 좋은 애 있으면 알아봐봐. 아니 허경환 괜찮더라고. 될 거야. 야, 그러면은 걔들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다 논아볼게. 그래, 독수리 오영재처럼 이렇게 그래, 그래. 독수리 오영재 해야 된다.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응. 개파도 괜찮아. 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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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이브로! 개파이브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다음 주 시청자 인기투표 꼴찌의 영광을 안고 기막힌 외출을 떠난 김대희! 그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멤버가 떴다! 새로운 멤버와 함께하는 백성운 게임! 점점 더 치열해져가는 승부욕! 점점 더 독해지는 왕의 소원! 기막힌, 기막힌 범위! 그림 솜씨 없는 게식스의 그림만 보고 영화 제목을 맞춰라! 그리고 게식스도 몰랐던 그들만의 진실 게임!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난 사귀실래요? 한번 열반이 중요하다는 게 어디서 강조가 돼야 이 경기가 재밌어. 네. 뭐하고 출발! 출신 고등학교들 있잖아. 체력이. 우리가 시즌 1, 2 때는 젊었는데 지금 늙어서 힘들다 힘들어. 체력이 한계가 됐네. 모르겠어. 상상 이상인 것 같아. 자기는 상관없고. 스태프. 스태프 돼요?